안녕하세요. 2015년 Discipling Church 세미안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예배 후 교제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은 파피루스 안내입니다. 파피루스는 세미안 교회에서 운영하는 서점 및 도서관입니다. 지난 12일 금요 예배 후 파피루스 오픈 행사를 마쳤습니다. 파피루스 이용 시간은 금요 예배 전 6시 30분에서 7시, 주일 1부 예배와 주일 2부 예배 사이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니엘 BBS 안내 영상입니다. 드림아, 나 방금 신기한 거 듣고 왔어. 뭔데? 뭐해? 내가 좀 전에 우리 교회 BBS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난 아니야. 왜? 뭔데? 빨리 좀 말해봐. 이번에 다니엘에 대한 내용인데 정말 놀라워서 임금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따랐대. 몇 번 죽을 뻔도 했는데 살았대. 하나님이 그 정도로 위대하신가 봐. 그래?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봐. 그건 BBS에 가야 알 수 있대. 우리 같이 가는 거 어때?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한대. 가자 가자, 빨리 가고 싶다. 와! 와! 이번 BBS를 통하여서 많은 교사들과 발렌티어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BBS 부스에 들려주셔서 귀한 차세대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 단편 소식입니다. 1차 인디안 단기 선교팀이 6월 15일에서 19일까지 뉴멕시코 지역의 크리스탄 인디언 연합 캠프에서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디안 여름 단기 선교를 위한 후원 접수를 받습니다. 부스에서는 단기 선교에 필요한 물품과 후원 접수, 단기 선교 티셔츠를 판매, 그리고 릴레이 중보 기도자를 접수받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침례 신청을 받습니다. 아직 침례로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사인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교육은 6월 21일, 28일에 걸쳐 진행되고 침례식은 7월 5일 주일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홈리스 사역이 있는 주일입니다. 2부 예배 후 3시에 체육관저 로비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통독은 오춘희 권사님이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성경통독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차세대 교육국 소식입니다. 스프라 영화부 6월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로고솔에서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30년 후라는 주제로 최수복 담임사모님께서 강의를 합니다. 영화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와 내용은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세미안 교회입니다.